タオルテー、カジノテー。안에들어오니까그래도이런분위기가나름대로있네요。이렇게나야가라폴이보입니다。스트레스받으신분들되시면전망이좋은것마다이렇게볼수있도록설치가돼있어요와정말너무좋습니다정말시원합니다정말이곳에오냐보면봐도봐도너무좋아요이쪽에서는빨간색배를탑니다그래도20년전보다훨씬액티비티할수있는것이많아졌습니다아카나다이폭포는봐도봐도왜이렇게좋을까요멈춰있는것같죠캐나다와미국배가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타는곳은다르지만코스는같아요미국쪽에서는폭포뒤를걸어갈수있는장소도있습니다배가저안쪽까지들어가요정말시원한입장캐나다쪽폭포를보면서멍때리게하고있습니다소리가정말웅장하죠전망좋은곳에가시면저위에멋진넓은광경을또보실수있어요폭포를보고있으니근심걱정이하나도없는사람같습니다이쪽은미국쪽입니다좀더걸어볼게요나야가라폴바로앞에이렇게레스토랑도있습니다나야가라폴바로밑에는이물거품이어마어마하네요너무멋집니다자미국쪽배보다캐나다쪽배는꽉찼어요완전빨갛죠자미국쪽배는사람이드문드문이렇게탔거든요네보는것은같으니까제일적합한데서타시면될것같아요아니이쪽은빨갛습니다비옷도줘요신발을운동화보다는슬리퍼신고가잘안좋습니다이빨간배가지금블랙홀로들어가고있는것같아요아완전히빨갛게있는게사람들이빨간로비를입은거거든요너무시원할것같아요와물이너무세서그곳에서지금더못가고머물고있습니다아멋져요영화보는것같죠무지개가생겼어요아너무멋집니다배를탄사람들은무지개속을들어오는것같을것같아요아너무멋져요아무지개가사라지고있어요
움직여도. 이곳은 물이 가까워서 다 바닥에 젖었어요. 오래 있었던 사람들 다 젖어 있더라고요. 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바람에 밀려서. 이게 폭포 바람에 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공평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야가라 보호가 브릿지를 해놨네요. 나야가라까지 와서 이렇게 사랑을 꽁꽁 묶었네요. 아, 어떻게 알고 미리 가져왔나 봐요. 열쇠들이 그래도 너무 멋집니다. 얘를 꼭 가까이서 찍어볼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찾아가다가 이렇게 길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 이곳에 내려서 한번 같이 보세요. 이렇게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교회네요. 나야가라에서 이렇게 예쁜 카페만 가도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 타워를 가기 위해서 이쪽 골목으로 해서 다리를 건널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다리를 건너서 타러 갑니다.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네요. 노란 거 보이시죠? 저걸 타고 올라갈 겁니다. 여러 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자꾸 이쁘게 하네요. 제가 지금 사진 찍는 줄 알아요. 520 feet from up to down. Bounce up, take some pictures, don't be shy. I'm just a skinny guy.
Hey, so thank you guys for coming. Just so you guys know, so the people that are going to revolving dining will leave first, and the people that are going to buffet will leave last with me. Sounds good? Awesome.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타셔야 이렇게 문 앞에 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식당과 연결돼 있어요. 1층 쪽 창가 자리, 그리고 턱이 있는 2층 쪽 자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쉽게도 5명이라 2층 쪽 턱이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을 건너서 이렇게 폭포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굳이 좀 단체로 가신다면 2명, 3명 나눠서 창가 쪽 자리에 앉으면 더 편안히 보실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한 바퀴 이렇게 식당에서 쭉 자동으로 돌아가요. 가방을 저 위에다 놓으시면 이 돌아가면서 가방을 잊어버리실 수 있으세요. 가격은 맨하탄의 고급 식당의 음식 가격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 음식 가격에는 전망대 티켓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 전망대에서 또 구경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8시쯤에 일부러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왔고요. 그리고 10시에 전망대에 가서 불꽃놀이를 구경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 지는 광경도 너무 멋있죠? 아, 좀 아쉬워요. 남들을 넘어서 봐야 해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꼭 밑에 자리에 앉으세요. 회전식당 위에는 뷔페식당이 있는데요. 뷔페식당의 바닥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전식당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위쪽으로 앉을 줄 알았으면 그냥 뷔페식당을 와서 편안히 구경하면서 천천히 먹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와, 이곳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자리를 좀 선택해서 앉을 수 있었겠더라고요. 굉장히 잘 보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저희는 전망대로 올라가 볼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좀 불꽃놀이 하는 데로 가볼게요. 아까 식당에서 다 못 본 뷰를 이쪽에서 또 봅니다. 돌아가는 테이블이었다면 회전 테이블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못 보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좋은 호텔에서 묵어도 아, 이 전경을 다 보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쪽에선 좀 돌아가면 미국 쪽도 보고 미국 쪽 폭포는 결혼할 때 쓰는 베일을 닮아서 베일 폭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쪽 폭포는 위에서 보면은 말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발굽 폭포라고 합니다. 아, 이곳에 오니까 내가 보고 싶은 각도에서 나가라를 제일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폭포만 보는 거 지루해서 이쪽 쪽에 그레이블 라치도 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액티비티가 많이 생겨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와, 미국 쪽이 작다고 해도 이렇게 미국 쪽만 보고 있어도 정말 너무 멋진 폭포 아니에요? 저 위쪽에 고트섬도 있고요. 고트섬은 예전에 이 위에서 염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염소들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고트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다 있네요. 그리고 저쪽에 캐나다와 미국을 건너오는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입니다. 레인보우 브릿지와 레인보우 색깔의 베일 폭포 감상해보세요.
캐나다 쪽 폭포, 말바구 폭포와 이곳에 카지노 호텔, 그리고 엠버시 호텔, 오크 호텔이 보입니다. 전망은 저 세 호텔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베일 폭포. 진짜 머리에 쓰는, 웨딩 때 머리에 쓰는 베일 같네요. 그냥 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한 바퀴만 더 돌고 가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기념품 파는 곳입니다. 아까 저거 지금 타고 내려온 거. 와, 아직도 전망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재밌게 해놨죠, 밤에는. 자, 빙빙 돌아갑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것은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원웨이는 3불 50입니다. 만약에 패스를 타시면 이거 타는 것은 투데이 동안 언리미티드로 타실 수 있어요. 아,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오늘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엠버시는 너무 좋은데 주차가 다른 곳에서 해서 셔틀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아,